오늘도 맑은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출근길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구례와 나주 등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모두에 저시정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없는지 일정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우리 지역은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종일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6도 안팎에 머물러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매우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해남 2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도 0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해상 날씨도 좋습니다. 바다의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 들어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